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금은 여진족 완안부의 아골타가 1115년 황제에 즉위하여 국호를 대금이라 하고 연호를 수국이라 정하면서 건국됩니다. 금나라 시조 아골타는 요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여진족은 화북을 정복하여 금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금나라 태종은 남쪽에 있던 송나라를 정벌하기 위하여 대규모 군사원정을 일으켰고 이 전쟁은 향후 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후 금태종은 여진족 군사들을 이끌고 송나라의 수도 가이펑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북송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유연, 고차, 그레이트 라이만 같은 부족들을 병합하고 마침내 1211년에 금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1234년에 금나라는 멸망합니다. 발해 대족 출신으로 고영창의 반란 때 여진족에 항복한 발해인 양박은 완안 아골타에게 황제를 칭하라고 권했고 이에 완안 아골타는 권력을 쥐게 됩니다. 국호의 유래는 여러 유래가 있으나 일설에는 요나라는 빈철을 국호로 삼아 그 견고함을 취하였지만 결국에는 또한 녹이 쓸고 부러지니 오직 금만이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금으로 칭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국호를 대금이라 정했던 것입니다. 언어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청나라 만주어 기록으로 안바안 앙쿠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언어는 만주어이기 때문에 실제 대금의 국호였는지는 불확실하다 합니다. 그리고 그란의 영향을 받은 현재 만주어와는 다르며 언어적으로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나라는 1115년 현재 지린성과 헤이롱장성에 걸쳐 살던 여진족 안암부의 수장 아골타에 의하여 세워집니다. 구전에 의하면 아골타는 신라 후손 완안 함보의 후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여진족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 시기에 한족들은 그란족들에게 강간을 당하거나 잡혀가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진족들은 요나라의 반란을 일으키고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1121년 송나라는 금나라와 해상의 맹약을 맺어 함께 요나라를 무너뜨리기로 하였고 이에 곧바로 요나라에 대한 합동 공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송나라 군대가 요나라에 맞서 고전하는 와중에 금나라 군대는 요나라의 연전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금나라 군대는 요나라를 멸망시켰고 요나라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금태종은 여진족 군사들을 이끌고 송나라 원정에 나섰으며 기병 위주의 여진족 군대가 송나라에 물밀듯 밀려오자 송나라는 연일 패배하고 송나라 전체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손쉽게 1127년 1월 9일에 송나라의 수도 개봉을 점령하여 송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금태종은 송나라의 황제 흠종과 태상왕이었던 휘종을 잡아갔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조정의 고관 대작들도 대거 납치해갑니다. 그리고 금태종은 송나라 흠종과 휘종의 황후와 후궁들 그리고 모친들을 잡아 기방으로 보내 기생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바로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후 송나라의 한족들은 중국 강남 지방으로 후퇴하여 고종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였고 이 시기 이후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금나라는 남송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였고 남송 전체가 금나라군에 의해 유린됩니다. 그리고 남송 조정에서는
금나라의 위협에 주합파가 득세하였고 이에 1141년에 남송의 진회가 금나라와 굴욕적인 평화 협상을 맺으며 일시적으로나마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협상에서 굴복한 송나라는 화이어 이북의 영토를 모두 금나라에 내주어야 했으며 또한 당대 남송의 충신이었던 악비를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금나라의 세공으로 매년 은 25만 냥과 비단 25만 피를 조공하고 또한 수만 명의 남송 여성들을 공녀로 보내기로 합의합니다. 이에 금나라의 사회에서는 지배층이 여진족이며 피지배층은 정복된 한족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항복하여 여진족의 충성을 맹세한 한족들을 등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의 충성을 맹세하고 등용된 한족들은 남송에게서는 항간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호구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록도 없기 때문에 인구는 추측에 불과하나 여진족과 한족의 수는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인구에서 한족이 다수이기 때문에 금나라도 여진족이 소수, 한족이 다수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호구조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으며 금나라가 언급한 여진족 군대의 숫자를 보면 한족과 인구면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족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소수 귀족 계층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인구를 구성하던 백성들은 족속에 포함되지 못했고 또한 성씨 또한 없었으며 그리고 남송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던 소농들의 수전 농장이었습니다. 때문에 북송을 정복한 이후 많은 여진인들이 화북에 살기 시작했으며 각 성에는 여진족들을 보내 한족들을 통솔 감시하며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진족들에게는 지주들로서는 땅이 배분되었으며 한족으로 이루어진 많은 소농들이 배분되어 여진족들의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군직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여진족들은 여진족들끼리만 결혼하게 하였는데 이 규제는 1191년에 철폐됩니다. 그리고 1135년에 금태종이 사망한 이후 황위에 오른 자들은 모두 금태조의 손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복되어 피지배층으로 전락한 한족들은 여진족들에게 차별을 받았고 송나라에 협력한 한족들은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릉왕은 종실 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남송을 멸망시켜 한족들을 모두 정복하려는 야심이 있었고 또한 이를 위하여 강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이 강제 징병에 시달리던 그란족이 반란을 일으킨 틈을 타 금나라 황실 내 반대 세력이 해릉왕을 쫓아내고 라오양에서 오륵을 금나라 황제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금나라 희종은 말년에 점차 술에 빠졌으며 그를 비판하는 관리들을 모두 참살하며 폭정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최측근인 완안부의 인물들도 그에게 반대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렸으며 이는 여진 지도계급 내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옵니다. 결국 1149년 희종은 암살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 완안량이 해릉왕으로 즉위합니다. 해릉왕은 황위를 찬탈한 직후 송나라를 함락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53년에 해릉왕은 금나라 수도를 상경회령부에서 중도 대흥부로 옮겼으며 그리고 4년이 지난 1157년에는 중도 대흥부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경에 남아있던 여진족들의 집까지 모두 중도 대흥부로 강제로 옮기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해릉왕은 1127년에 금나라에 의해 함락된 이래 폐허로 남아있던 옛 송나라 수도 개봉도 재건하여 금나라 남쪽 도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해릉왕은 여진족 군대에게 명하여
1161년에 남송을 원정하게 하였는데 이때 많은 남송의 한족들이 죽거나 끌려갑니다. 그리고 황제의 눈이 딴 데로 쏠린 틈을 타 상경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또 거란족들도 해릉왕의 폭정에 반발하여 동시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해릉왕의 사촌 완안웅이 중심이 되어 세종으로 즉위합니다. 해릉왕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남송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송을 공격하기 위해 강제 징병을 지속한 해릉왕은 지지 기반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으며 결국 그는 휘하 장군들에게 1161년 12월에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금나라 세종이 황제가 되었고 1164년이 되어서야 세종은 겨우 거란족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거란족들을 다시 금나라 군대로 편입시켜 군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허나 이미 금나라의 국력은 반란 때문에 심각할 정도로 약화되어 있었으며 결국 세종은 국력 강화 정책을 펴기 위해 일단 남쪽에 송나라와 화의를 맺어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1164년에 송나라와 영웅 화의를 맺습니다. 그리고 송나라는 영웅 화의를 맺지 않으려 했으나 금나라의 위협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1180년 세종은 탈세를 방지하고 여진족들의 기틀을 잡기 위하여 200여호에 달하는 맹안을 다시 만들었으며 그리고 농경지 개발을 크게 장려합니다. 그리고 세종의 선정 덕분에 금나라는 빠르게 번영하였으며 쌀 생산량도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세종은 여진족의 풍습을 번영시키기 위해 여진어를 사용 모든 백성에게 장려했고 또한 여러 문학작품들을 여진어로 편찬하였으며 황실 주도의 여진학교를 만드는 등 큰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제를 여진어로 보게 하여 여진어 사용이 번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족들의 차별은 더 심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세종은 1161년부터 1189년까지 통치했으며 그의 치세는 금나라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를 존경했으며 또한 세종을 종종 전설적인 임금의 요성과 비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사후 장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의 손자인 장종은 여진족들의 문화를 중시했습니다. 1207년 남송 정권은 금나라를 토벌하려 들었으나 금나라 군대는 효과적으로 이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후 금나라를 이를 빈미삼아 송에게 더 많은 곡물과 곡료를 조공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송은 이에 굴복합니다. 당시 장종이 추진한 확약에 따르면 남송이 금에게 주어야 할 물건은 은 20만 냥과 비단 20만으로 바뀌었으며 세공이라는 칭호에서 세패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송나라를 협박하여 송나라 재상이자 주전론자였던 한탁주를 처형시키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송나라 조정은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3세기 초 금나라는 점차 북쪽의 몽골의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05년 몽골의 징기스칸은 서하를 침공하였고 서하 바로 옆에 있던 금나라도 점차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11년에는 5만 명에 달하는 몽골 기병들이 금나라로 침략하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금나라는 15만 명에 달하는 기병들로 이들에게 맞섰으나 패퇴하였고 결국 위소왕 때 몽골군의 침입으로 금나라의 국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이후 1213년 몽골족들은 금나라의 수도 중도 대흥부를 공격하였고 1214년 여름에 금나라는 몽골과 조약을 맺으며 전쟁 피해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이후 선종은 중도 대흥부를 버리고 개봉으로 수도를 천도하여 몽골 위협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1216년 금나라 조정의 신하들이 금나라 선종에게
송나라를 정벌하여 몽골에게 받은 분을 풀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선종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송나라를 공격하였으나 양쯔강에서 송나라 군에게 패하면서 위신이 추락합니다. 이후 황위에 오른 애종은 국난을 타개하고자 송나라와의 전쟁을 끝내고 수도로 돌아와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는 서하의 탕구트족과도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1227년 징기스칸이 죽었고 그의 후계자인 오고타이칸은 1232년 금나라를 다시 침공합니다. 그리고 1233년에 애종은 개봉을 탈출해 흔한 지역을 전전하다가 1234년에 체주에서 몽골군에게 포위당하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은 말제도 몽골군에게 살해되어 금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이후 1260년 징기스칸 손자인 쿠빌라이칸이 남송을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건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